예전에 한 거 기억나? 네. 오. 아, 아이들 공부 가르치네요. 산을 재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산을 직접 재지는 못하지. 그런데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이야, 진짜 멋있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도 벽에다가 저거 좀 해놓을 테니까 자기가 뭐 좀 가르쳐. 여기가 0도면 여기는 몇 도야? 0에서 벌써 90도 요 사이 딱 절반이야. 그치? 저기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돼. 아, 삼각함수. 멋있다. 삼각함수? 삼각함수?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아직 안 배웠지? 네.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 나면은 꼭 굳이 45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눌러도 돼요, 이거? 네, 눌러도 돼요. 네. 네. 누르셨어요, 누르셨어요? 누르셨어요? 왜 누르셨어요? 아니, 예. 저거를 아이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부부싸움 하다가 예. 이제 뭔가 궁지에 몰리잖아요? 네. 그럼 너 코사인 알아? 뭔지 야, 대박. 진짜. 내가 볼 때 코사인이 아니라 어, 사이코네. 어, 그러니까. 그럼 봐봐, 그 뒤에는 뭐야? 뭐 이런 거? 아, 진짜 이러는 거야? 제가 정확하게는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혹시 근의 공식 외우냐고. 싸우는데 근의 공식 외워요? 아,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죠. 근의 공식 외우세요? 몰라요. 아니, 근의 공식 왜 외워요? 유명 교수님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 근의 공식. 저 문과 출신이에요. 아니, 그걸 왜 외우고 있어? 근의 공식을 왜 외우고 있어요? 시험도 안 보는데. 저 너무 행복해요. 의사 선생님도 모르시는 거 아, 정상이네요. 아, 근데 부부싸움할 때 근의 공식을 네, 물어봐요? 저는 제가 정말 무식해서 와. 근의 공식을 모른다고 저는 어머나, 주입을 받아서 세뇌를 당해서 제가 정말 무식한 상황인데. 야, 이거 내가 화가 나네. 야, 이 양반 이제 어떻게 근의 공식. 아니. 그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이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니, 이걸 왜 알고 돼요? 아, 참나. 야, 그럼 야. 애들은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듣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하도 네. 듣다가 보면 이제 알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으로 매일 조금씩 이런저런 아, 얘기를 해주고 아직 사실 이해는 좀 못하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표정 보세요. 못하지. 9살인데 지금 저걸 하는 거예요? 아니, 좀 다 머리 쏙쏙 들어오고 이해하고 있는 표정인데.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 나면은 꼭 굳이 45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딱 쟀더니 여기가 무슨 예를 들어서 17도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산 높이를 잴 수가 있어요.